오늘 오피셜 이슈토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의 최영호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은 지금 수급 상황 보면 코스피에서 네. 외국인들 또 소폭의 매도세 지금 나타나고 그렇죠. 있지만 이달 들어서 분명 순매수세 이 강도 정도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지금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사실 뭐 달러는 여전히 강달러 네.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증시를 좀 바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반기에 순매수가 한 5천억 된다 그러는데 지난 3거래일만 본 1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매수세가 지금 강력한데 어떤 현상까지 있었으면냐면은 환율이 오르는 날도 저가 매수를 들어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환차 손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이익이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이제 없는데 또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매수하는 종목들조차도 보면은 단기 낙폭이 컸던 것들을 지금 사고 있고요. 네. 특히 뭐 어저께도 이제 경험을 하셨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네. 하이닉스, 네. 조선, 그다음에 증권 이런 낙폭 과대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어떤 뭐 위험자산 선호에 버금가는 듯한 그런 물량이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야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V자 반등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가져주는 일이 여러 번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진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다음번 진 바닥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다음번 진 바닥은 어디서 나올 거냐. 제가 보기에는 ECB에서 금리 올리는 날 찐 바닥이 한 번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ECB의 금리 인상 지금 25BP 이제 올리는 걸로 지금 거의 굳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도 전체 틀에 넣고서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아주 좀 뭐 확충되고 있는 지금 장세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전망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증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또 ING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를 신뢰를 보면 우리가 코로나 막 이제 창궐할 때 찐 바닥을 언제 봤냐면요. 공매도 딱 금지하면서부터 딱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외부 충격이 한 번씩 있어 줄 때마다 차근차근 지금 올라간 부분인데 지금 저는 뭐 공매도 지금 뭐 재개하느냐 아느냐 이거 갖고 논쟁은 많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공매도보다는 지금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 부분들 한 번은 챙겨봐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강세가 한 번은 출렁일 수 있는 외부 변수는 ECB에서 11년 만에 금리를 올리는 부분들이 지금 다음 주에 스케줄이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바닥을 우리가 다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한다면 이런 것 한 두세 차례만 있기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뭐 과거 같이 V자 반등은 아니더라도 상승 여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수출하는 입장에서의 그 강달러 상황은 또 사실 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쭉 빠지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그렇죠. 좀 반등 조건이 될까요? 아이고 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것은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자, 뭐 제가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요맘때가 왜 물가가 낮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작년 요맘때는 오미크론이 발생해 갖고요.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나오는 것들이 지금 8%, 9%가 나오는데 요게 7월, 8월로 가면요. 그쪽도 5%, 6% 갔었거든요. 그러면 확연하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분명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대세로 만드는 그런 정책 당국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순간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별의 순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약세장 돌입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망 속에서 사실 중국 증시는 좀 견조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식목 시장에서 이제 달러 강세다 보니까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수급 공백들 분명히 있었다라고도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네. 지금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흐름이 중국 이제 우리가 먹을 만큼 먹었어. 이게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6개월 정도를 당겨와서 모든 걸 한 다음에 지금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6개월 사이에 일어날 경기부양책이라든가 뭐 중국의 또 시진핑의 3년이 이런 것들이 오롯이 다 하고 빠르게 또 회복됐던 부분까지 후행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서 중국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자 이제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둘러보니까 코로나 때 이거 멀리 가기도 힘든데 옆에 나라를 보니까 펀더멘탈은 좋아요. 근데 지금 뭐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되고 있는 부분, 이유 모르게 빠지는 부분, 그다음에 퍼가 뭐 이상한 부분. 이런 걸 보니까 한국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또 아시아에서 유통되는 자금은요. 이게 미국 갔다 유럽 갔다를 안 해요. 대개 아시아에서 놀고 있는데 중국 시장 보면은 중국 상반기 주권 채권 시장에서만 네. 450억 달러가 지금 해외 반출이 됐거든요. 네. 갈 곳 모를 중국에서의 활용됐던 자금이 한국에 좀 뭐 우리가 좀 한번 볼까? 매력적이야. 이거 뭐 이렇게 저평가돼 있어? 낙폭 과대주 굉장히 많아? 이러면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촉발될 바로 그런 위기에 있다 보니까 네, 네. 전 세계 신흥 시장의 주식 펀드에 지금 중국 비중이요. 지금 3년 만에 최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보는 눈도 중국에서는 이제 단물 끝.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리스크만 남았구나. 지정학적 네. 리스크. 그래서 현재로는 미국과 서방의 거기와 중국과 러시아의 이 대결 양상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으면서 그나마 미국과의 안보 동맹이 굳건이 돼 있는 한국으로 이제 아시아의 흐름이 해야 되는데 이걸 대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뭐 우리가 정책 닦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도 네, 뭘 해야 됩니까? 네. 아니 이거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 과연 공매도 금지하는 게 좋을 것인가? 네. 아니면 진짜로 이럴 때 치고 나갈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건지, 통화 수업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 형성을 쭉 해가면서 한국은 인플레이션에서 아주 강한 나라야. 이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인상을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정책들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앞으로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려면 국회라는 법제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오롯이 지금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윤석열 경제팀의 네. 지금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 나오셔서 늘 우리 윤 대통령에게 뭔가 호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전화는 안 와요. 자, 저희를 위해서 수위 조절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일단은 뭐 공부도 얘기도 하셨고 경기 부양책 얘기도 하셨고 통화 수업 얘기 이 얘기는 사실 두 번째 이슈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 중국이 봉쇄 조치하면서 사실 이제 떠나야겠다는 판단을 한 그런 분위기들 나타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이고 또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또 관세 인하를 조치를 하면서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다시 지금 또 옐런 장관 또 오늘 와가지고 하는 네. 얘기도 들어보면 여전히 뭔가 좀 경계를 하고 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 증시가 또 우리 경제가 혹시 어부지리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어부지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앞세워서 우리가 쟁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뭐 격화되고 중국하고 이제 싸움이 되면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이제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네. 같은 게 지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중앙정보국이죠. 거기 지금 국장이 국회에 가서 브리핑하고요. 국방장관이 성명을 낼 정도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지금 이 성원을 보내고 있는데 네. 지금 뭐가 나온다고 그러냐면 중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기업들 네. 특히 어떤 기업이냐면 신장위구르나 홍콩이나 이런데 감시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제재 대상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큰 거거든요. 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롯이 우리나라에게 뭐 호혜적으로 지금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는 것이 네. 사실 제널 옐런 뭐 장관의 방안을 그다음에 뭐 그 전에는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경제 동맹의 이 안보의 축을 반도체로 잡는 부분 이런 것들이 순선한적으로 갈 수 있게 지금 뭐 끌어내는 것이 네. 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다시 좀 저희 이슈 돌아오면 글로벌 증시에서 사실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라는 부분과 또 이제 네. 인플레 정점이라는 부분 이런 공방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또 이 한편으로 월가에서는 또 이게 가짜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요? 그러니까 둔화는 맞으나 둔화는 맞 침체는 예, 아니다. 침체는 아니다. 말장난 같은데. 예, 말장난이죠. 그러면 전국 미국의 전국 경제 연구원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인플레 뭐냐 디플레이션이 하는데 이제 두 분기 이상을 지금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면 이제 외계 디플레이션이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숫자들이 괜찮아요. 지금 경제 지표들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물가는 그렇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소득하고 지출 부분이 아직도 건강하다. 즉 뭐 무슨 얘기냐면은 확장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지금 소득이 사실은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야 될 부분들이 한 3% 정도 지금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뭐 감내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다. 이러면서 좋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건강하게 견고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연준 이사들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75BP 하자고 지금 그렇죠. 뭐 블러드 총재도 네, 네. 그러고 윌러 총재도 아니 75BP가 훨씬 더 장점이 많아요. 대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갑자기 100BP 올리는 게 뭐 지금 80%, 90%까지 올라갔던 것이 꺾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강달러를 지금 고집을 해야 되느냐? 야, 아니다. 강달러 아니더라도 다 같이 가는 분위기로 가자 그러는데 바이든은 강달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강달러를 놓는 순간 자기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강달러 때문에 역풍 맞는다 이런 역풍이 맞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는 강달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달러가 정치화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듣기가 쉽겠지만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바이든의 강달러를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전장이 팍팍 날아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강달러가 조금 완화되는 시점 이 부분부터는 어떤 변곡점을 형성해 가려는 네. 그런 기류들은 굉장히 거세질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쭉 들어보니까요. 일단 뭐 연준에서는 대선 자연 스텝으로 보여지고 우리 첫 번째 이슈가 이제 외국인 귀환은 언제쯤일까라는 건데 어떤 이런 좀 대중 또 대미 미중 간의 어떤 이런 문제들 좀 해소가 되고 네. 또 체질 개선 우리 스스로도 되고 해야 네. 추세적인 어떤 외국인 귀환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네. 뭐 네. 정답이라고 그러시죠. 네. 그럼 그 징조는 언제 나냐? 20위에서 금리 올리는 날부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여야 되고. 이 부분은 굉장히 네. 제가 심도 있게 여러분들에게 네. 정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것을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